조금 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언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당이 요청한 대로 오는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28일 귀국한 이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발의 시점을 조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전문과 기본권, 모레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 정부 형태 등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합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려면 여야 합의, 여야 국회를 통과해야 될 텐데 각 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 시점이 닷새 정도 뒤처진다고 해서 관제 개헌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국민 소통을 위해 대통령 개헌 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암담한 개헌 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언제 하나 별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목리를 부릴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개헌 테이블에 나와 논의의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도 헌법이 규정한 개헌안 발의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라면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언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당이 요청한 대로 오는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형태 등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합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려면 여야 합의, 여야 국회를 통과해야 될 텐데 각 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 시점이 닷새 정도 뒤처진다고 해서 관제 개헌이라는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28일 귀국한 이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발의 시점을 조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전문과 기본권, 모레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 정부...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국민 소통을 위해 대통령 개헌 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암담한 개헌 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언제 하나 별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